네, 안녕하세요. 래픽 감독입니다. 제가 이제 AG 축구와 인조에서 신지 마라.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 거기 이제 댓글들을 보면,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TFR을 보통 이제 인조구장 상태가 좋지 않은데, TF를 신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 그게 이제 FG든 ACG든 AG든 뭐 어떤 건지 상관없는데, 스터드를 신었을 때, 경기력 차이, 퍼포먼스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소 이제, 불편한 점을 알고 있긴 하지만, AG 쪽으로 간다. 뭐 FG로 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퍼포먼스 차이가 그럼 뭐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분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스프린트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의 킥력 손실 문제. 이런 것들이죠. 킥력 손실 문제와 스프린트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 아니면 뭐 축구화를 뭐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하는 어떤 형태의 블로그 리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다뤄주는 주제예요.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슈팅 손실, 슈팅력 손실과 그 다음에 스프린터 감의 저하,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이게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축구 리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경기력의 이제 정의가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퍼포먼스의 저하가 있다. 그럼 퍼포먼스의 저하라는 게 결국 경기력 저하인데,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에서 축구화의 쉔크 강성이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단순하게 축구화 아웃솔의 강도, 강성 문제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agility, quick start, 그 다음에 sprint, response, 그 다음에 outer plate의 response, 반발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신발을 가지고 직접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스피드 테스트를. 10m 스프린트나 20m 스프린트나, 아니면 100m 스프린트를 기록을 책정을 해봐라. TF를 신는 것과 그 다음에 스터드가 있는 것 사이에서 어떤 기록 차이가 있느냐. 다만 그런 걸 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쉽게 알 수 있으신데, TF랑 그 다음에 스터드 FG를 가지고 천원잔디에서 한번, 인조잔디에서 한번, 그 다음 육상 트랙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 아니 맨땅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10m 거리, 아니면 50m 거리, 그 다음 100m 거리에서 유의미한 결과 차이가 나오는지, 경기력에. 첫 번째. 두 번째, 킥력 손실과 관련돼서, 이론적으로는 분명한 거는 맞아요. 왜냐면, 야구 바타와 야구 배트가 있는데, 야구 배트가 알루미늄 배트와 그 다음에, 나무 배트의 차이. 그거는 이제, 공이 닿는, 공에 접촉이 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단단함, 강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뒤로 휘어지는, 공에 맞았을 때, 실제 물체에 맞았을 때, 야구 배트랑, 일반 나무 목재 배트랑, 그 다음 알루미늄 배트는 이렇게 뒤로 휘어지는 부분들. 이게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대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힘의 손실이 없다. 그래서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 차이와 그 소재 차이 강성에 따른 이제 비거리의 차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축구화에 있어서 그러한 비거리 차이와 슈팅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강성의 차이는, 기본적인 것들은 아웃솔 플레이트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에 이 강성 차이에서, 쉔크 강성 차이에서 우선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리 뼈가 얼마나 단단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뼈가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긴 한데, 똑같이 대부분의 밀도가 비슷하겠죠. 뼈가 단단함 정도가. 그러면 이 밀도 차이는 사실 크게 나진 않는다고 보고, 사람의 발의 뼈가
실제로 공에 맞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느냐, 공을 맞는 쪽으로. 그 뼈는 물론 단단한 알루미늄도 휘어지고 나무도 휘어지니까 실제로 휘어지긴 하지만, 그 고속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은 그 여기 축구화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움직이죠. 여기가 실제로는 여기에 움직이고, 이 상단부에 있는 발의 뼈는 실제로는 움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발을 이렇게 지금 만져보세요. 저도 이렇게 만져보면 발이 움직이는 부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움직이질 않고 이 발끝에 있는 발가락만 움직인다 이거예요. 손을 보시죠. 손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손의 손가락 요 부분이 지금 움직여요. 반면 손등에 있는 이 뼈 부분은 단단한 물체를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는, 그럼 이게 지금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손가락이 휘어지지 않듯이 축구화도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휘어지진 않아요. 공은 이쪽으로 이렇게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여기가 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축구화가 있을 경우에 공이 맞게 되면 공에 맞는 발가락이 어느 부분이 휘어지냐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근데 여기에 공이 맞는다고 해서 발이 이렇게 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나.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축구를 했을 때 공에 우리가 킥을 할 때 킥의 어느 부분에 맞느냐. 그러니까 쉔크 강성이, 신발에 여기에 있는 스파인이 들어가 있어서 쉔크 강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중요한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공에 어디를 맞았을 때 주요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데, 쉔크 강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치와 아치 사이에 자리를 잡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치와 아치 사이에, 다시 말하면 앞발과 뒷발을 연결시키는 아치 부분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어떤 게 잘 보일까요? 이게 잘 보이나? 이 X로 되어 있는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X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스파인과 그 스파인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결국 이게 쉔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에 인스텝을 정확하게 맞췄다. 그래서 이 발등에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면 그 발등 부위는 기본적으로 뼈가 움직이지 않는 부위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뼈가 공을 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개지듯이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하면 발가락이 부러지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발을 얼마나 잘 고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슈팅에 연결되는 거고, 이 여기가 지금 인스텝으로 딱 맞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쉔크 강성, 왜냐면 쉔크가 여기 자리하는 거니까, 이 쉔크 강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공이 이 부분에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휘어지는 안 휘어지냐라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발뼈 상에 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휘어지는 부분. 그러면 대개 어디에 맞냐? 슈팅을 할 때 우리가 이쪽 부분에 맞는다. 발끝은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위로 간다 하면 이거는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 것들이 반대쪽으로 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손의 안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이걸 발가락이라 가정을 하면 공에 맞았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는 킥력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쉔크의 이 부분은 실제로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결국에는 뭐냐, 발가락을 얼마나 내가 꼿꼿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 힘으로, 발가락 힘을, 근력, 발가락에 있는, 발에 있는 근력과 인대를 힘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요소라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앞쪽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쪽으로 휘어지는 거, 발가락 끝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느냐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여기 우리가 말하는 휴지의 쉔크 강성하고는 킥력 손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발 안쪽은 이렇게 휘어지진 않지만 실제로 휘어지지 않느냐. 사실은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게 아치의 조정이 있죠. 이게 이제 발가락, 발이라고 하면 앞발과 뒷발을 연결시켜주는 아치의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높낮이의 조절 때문에 결국은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 미세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쉔크 강성의 요지라 이거예요. 손을 이렇게 했으면 손도 지금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하면 여기가 미세하게 동그랗게 되니까 그러니까 발에도 미세한 아치의 작용만큼의 움직임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엄청난 결국 다른 결과 퍼포먼스 다른 결과를 내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은 별로 영향이 없겠죠 그 자체로는. 그 다음에 축구화의 쉔크를 스터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쉔크 강성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등 전체에 공이 얹히는 현상인데 발등의 뼈는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크게 이 부분에 의해서는 쉔크 강성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보면 이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축구 경기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발등에 공을 얹히냐는 거예요. 쉔크에 영향을 줄 만큼 이 소위 말하는 인스텝의 스위스팟 부분에 어느 정도 공을 얹히느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정말 그 슈팅을 할 때 한두 번 아니면 거의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축구 경기에 일반 뭐 프로 선수들이든 아니면 아마추어들은 축구 경기의 70% 이상은 결국 인사이드예요. 근데 인사이드는 공을 옆에서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죠. 공이 있으면 공을 이렇게 맞추는 것 때문에 또 쉔크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강성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공을 높이 차거나 멀리 차기 위해서 앞발가락 쪽을 이용하는데 앞발가락 쪽을 이용한 킥은 공이 있으면 공의 밑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쉔크가 휘어지는 거에 의한 강성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TF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거 부러지나? 어차피 쓰진 않는 거니까 이걸 볼까요? TF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는데 여기 미주노만 해도 지금 초기 모렐리 IS도 여기 어느 정도 딱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요. 여기 어느 정도 휘어지는 건데 그럼 여기가 왜 단단하게 받쳐지는 이 쉔크라는 거를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는 거죠.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쉔크의 기본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디다스의 토시온바. 물론 여기에 있는 아식스가 이 토크 트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D그루브라고 그 미즈노 레블라에 들어갔던 것도 있고, 보면 이 미즈노, 지금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파인이 쫙 들어가 있죠. 근데, 원래 이 쉔크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신발 주강에 들어가는 조그만 철판 같은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식스 저게 이렇게 지금 고무창을 지금 휘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접힌 게 지금 미세하게 제가 방금 확 힘을 줘서 휘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신발이 지금 아웃소 아래쪽에다가 쉔크 강성을 만들어주는 초기에는 그런 철판 같은 거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나중에 그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만들다가 구두를 만들 때 시간이 지나고 PU 아웃솔, 다시 말하면 폴리우레탄 소재가 개발이 되거나 그 다음 그 이후에 케블라, 카본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PU 물질과 그 다음에 탄소 물질들이 사용이 되면서 따로 안쪽에 인저트를 하는 그러니까 철판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 이 가운데를 보강하는 장치
그러니까 예전에 아디다스에 보면 이 가운데 토션바라는 게 조그만 기존의 아웃솔과는 다른 강도를 갖고 있는 토션바 하나를 단단한 플라스틱을 하나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쉔크 강성을 하는 건데, 그럼 쉔크 강성을 왜 저기 뭐죠? 이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쉔크는 원래 앞발과 뒷발 사이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구조에 아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위치는, 그 다음에 이제 슈즈 이 기표로 보게 되면 신발의 인솔과 그 다음에 아웃솔 사이에 들어가는 구조가 기본적인 형태고, 이, 저 쉔크는 기본적으로 역할은 견인력. 다시 영어로는 트랙션이에요. 견인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앞쪽으로 이동할 때 그거 이동의 가능성을 더 빨리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신발들을 보면 바닥이 다 단단하죠. 이것들이. 이런 러닝화를 보면 러닝화인 경우에는 바닥이 좀 말랑말랑해요. 쿠셔닝이 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아웃솔들은 다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단단하게 이 아웃솔을 구성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부드러운데 여기는 단단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보면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하는 거죠. 어떤 발을 보호하느냐. 우리가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천은, 만약에 천은단지라고 하면, 맨땅이라고 하면 인조구장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운동장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게 되어 있어서 평평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면은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모래땅도 있을 수 있고 콘크리트 땅이 또 아스팔트가 있을 수도 있고 천연잔디가 있을 수도 있고 인조잔디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고 거기에는 돌도 있고 유리조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웃솔은 항상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신발에서. 그러니까 발을 보호한다는 측면, 그것 때문에 이 기본적인 아웃솔은 되게 단단하다. 1차적으로. 두 번째, 발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발 자체가 오랫동안 이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기 가죽 어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웃솔을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게 되면 닳아서 없어지는 거를 제외한 두 번째 요소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신발의 형태가 금방 망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퍼의 변형이 빨리 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양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래서 슈즈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단단하게 만듦으로써 얻었던 이점이 뭐이냐? 결국 아치를 통해서 무릎, 발목,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분들의 과부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신발을 신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쭉 만들어져, 단단한 물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퍼가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아웃솔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이 아웃솔의 변형,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휘어진다든지 저렇게 휘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방지해서 슈즈의 형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슈즈에 갖고 있는 내구성, 슈즈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휘어짐을 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러 가지 형태의 휘어짐들, 어퍼든 아웃솔이든 휘어짐을 방지를 하면서 신발의 형태를 유지시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쉔크의 역할인데, 그러면 쉔크가 단단한 경우와 쉔크가 무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TF인 경우에는 미드솔에 에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축구화류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미드솔이 없이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만약에 지금 축구화인 경우에 쉔크가 만약에 딱딱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신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느낄 것인가? 우리가 FG 이런 것들을 딱딱한 구장에서 딱딱한 이 아웃솔로 만들어져 있는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터디에 의한 과그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웃솔이 단단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결국에는 그 발바닥에서부터 발 전체에 이루어져 있는 인대, 근육, 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한다. 아치를 활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쉔크 강성이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가 부드러운 신발들은 어떤 영향이 있냐? 발목 고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발목에 과부하가 걸리는, 집중적으로. 자, 인솔을 빼고 신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솔을. 인솔 중간에는 그 인솔은 되게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 있죠. 이게 말랑말랑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솔을 빼게 되면 얻는 이점은 뭐냐? 대부분의 선수들이 느끼는, 인솔을 빼고 신는 분들이 느끼는 거는 인솔을 빼므로서 발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느껴요. 발의 안정성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인솔만큼의 쿠셔닝이 없는 대신에 스터드와 지면과 발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솔에 의한 그 불균형, 힘이 가해지는 불균형 때문에 발의 좌우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감소된다 이거죠. 그런 위험성들이. 반면에 인솔을 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인솔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국 푹신푹신한 쿠셔닝을 제공하라는 건데, 쿠셔닝을 얻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의 피로도 증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그 TF아들의 아슬레타와 캐피탄을 두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캐피탄을 신으시는 분들이 되게 약간 이 보면 미드솔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미드솔과 이 쿠셔닝 때문에 발목이 돌아갈 것 같은 불안정을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미즈노처럼 발목 이 미드솔이 낮은 대신에 그라운드에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냐? 이런 식으로 높게 돼서 쿠셔닝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발목의 기본적인 홀드성이 떨어지면서 발목 긴장이 과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발목이 돌아갈 위험성을 안고 뛰게 되는 거죠. 대신에 미즈노라든지 이런 신발, 미즈노 살라 이런 제품들은 미드솔이 낮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더 가깝게 다가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발목의 긴장성은 낮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면과의 직접적인 컨택이 있기 때문에 발목의 불안정성이,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발목의 긴장, 텐션들이. 그렇게 텐션들이 떨어짐으로써 발목의 안정성, 그 다음에 움직임을 할 때 접지의 안정성은 높이는데, 대신에 그만큼 발에 전달되는 충격량을 줄일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경기력과 연결 결부시켜 보자 이거죠. 쉔크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킥이나 그다음에 그 킥력 손실이 발생하라고 스프린트에 저하가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구장에서 이런 스터드 제품을 우리가 신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쉔크 강성을 충분히 이용할 만한 킥, 이용할 수 있는 킥들이 예를 들면 뭐 인스텝 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롱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 발 앞쪽이 공 밑으로 들어가고 발등 전체가 활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쉔크 강성에 의한 킥력의 비거리 차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쉔크 강성이 직접적으로 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휘어지는, 옆쪽으로 휘어지는 거는 이 TF를 신는다고 해도 인프론트 킥을 찰 때 횡방향에서 아웃솔이, 이 고무 아웃솔, 미드솔이 아닌 고무 아웃솔이 지지하는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로지 이쪽 방향에서만 영향을 주는데, 지금 TF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발끝 부분을 휘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TF들도. 반대쪽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미드솔과 이 아웃솔의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스파인의 안에 그 쉔클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아치가 여기 이렇게 당기게 되면 아치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보이죠. 이 아치가 지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슈즈의 아치 지지 능력이 확보가 되면서 발끝에 걸려서 여기가 발가락 부분만 뒤로 제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횡으로는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것도. 횡으로는. 제가 지금 이걸 신발을 옆으로 비트는 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인사이드나 발끝을 활용하는 킥에서는 차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신발을 신고 이 방향으로 휘어지게 하는 거는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발을 앞에 놓고 여기를 좌우로 흔들어도 이건 꼼짝 안 한다 이거예요. TF들도. 아슬레타도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킥력 손실에서 그럼 차이는 뭐냐? 스터드가 달려있는 것과 스터드가 없는 것 사이의 그 단단함과 박차고 나가는 것 느낌상의 차이는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체감상의 차이예요. 부드러운 아웃솔 고무창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거나 공을 찰 때의 느낌이나 단단한 것과의 스프린트, 여기 반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고강도 스프린트성을 갖고 있는 이것과 공을 저기 운동 그라운드를 뛸 때 느낌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느낌의 차이를 퍼포먼스와 경기력의 차이로 연결을 시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쉔크 강성이 킥력 손실과 그 다음에 공의 비거리 아니면 그에 따른 공의 스피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요소다 하는 점이에요. 왜냐? 발등에 우리가 가장 빠른 강한 킥을 차기 위해서는 발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발에서 가장 단단하게 두꺼운 뼈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발등이라 이거야. 그럼 이 발등에 공이 정확하게 얹히는데 그 발등에 만약 공이 정확하게 얹힌다고 하면 실제로 발등의 뼈는 바깥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휘어진다고 부러져야 되는 거니까 뼈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쉔크 강성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만드느냐 이렇게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여기 가운데를 왜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만들어서 여기 지지대를 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초기에 쉔크가 들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신발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발의 다른 움직임들 발이 슈즈를 신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굴곡이 갖고 있는 그라운드의 표면의 여러 가지 굴곡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러한 굴곡을 슈즈의 바닥의 단단함이 이겨낼 수 있는 강도상으로 그래서 어떤 불규칙적인 면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파인을 앞과 뒤로 연결시킴으로써 슈즈의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탄성을 유지하는 물론 탄성이라는 것은 TF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탄성을 유지할 때 아치 서포트를 하는 역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발은 뒤쪽에서부터 일반적인 러닝인 경우에 뒷발이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앞발이 닿는 형태죠. 그 경우에 아치의 작용은 이때 높아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낮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낮아지거나 높아질 때 아치의 작용을 이 저 단단한 그 쉔크가 보존을 해주거나 그걸 해주는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족저근막 같은 게 오신 분들 족저근막에서 아치가 부상이 있어서 건염이 발생을 안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의사의 처방은 단단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아치의 움직임을 보조적으로 이 단단한 쉔크가 해주기 때문에 아웃솔이 그래서 평상시에 아치에 크게 문제가 없고 운동량이 규칙적이어서 발이 잘 관리가 되고 운동량을 갖고 와서 발이 잘 단련되신 분들은 미드솔이 부드러운 신발을 신더라도 기본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족저근막염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부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면서 과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 그 경우에 미드솔의 부드러운
에바가 들어가 있는 경우, 쿠셔닝이 좋은 경우에 족저 근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단단한 족저에 있는 아치가 이 신발의 아웃솔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치와 미드솔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피로도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족저 근막이 오거나 한다 이거예요. 대신에 이 신발을 만약에 이걸 빼버리고 발목에 긴장감이 오는 형태로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슈즈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신고 그 다음에 쿠셔닝을 다 제거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인솔을 빼고 하는 경우에는 아킬레스 근육 같은 게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 그래서 이 축구화에 지금 그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 쉔크 강성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 스프린트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킥력 손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발의 구조와 사람 발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대신에 TF를 신는 것과 그럼 이 스터드를 신는 것 사이에 어떤 경기력의 차이를 만드냐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거를 신었을 때와 그 다음에 없는 TF를 신었을 때 여기에 일부 킥력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상에서 미세한 차이 예를 들면 10m 기록에서 0.01초 차이가 났다. 사실 0.01초 차를 가지고 뭐 그 스피드 경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죠.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는 스피드 차이 그러니까 개인 간의 스피드 차이가 0.01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그게 만약에 이게 그 TF를 뭐지 신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스터드를 신는 것 사이에 100m를 10초 뛰는 사람이 100m를 뛰었을 때 0.1초 차이가 났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시 쪼개서 그럼 10m를 차이가 내면 0.01초 차이가 나는 건데 0.01초 차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피드 10% 차이가 나서 그 경기에서 예를 들면 스프린터나 뭐 민첩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기분상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들의 차이를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스터드가 있는 제품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라운드가 푹신푹신하거나 해서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축구화에 스터드가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 빠른 스피드 이런 게 아니라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다시 말하면 진득진득하거나 비가 젖어서 그라운드 표면이 미끄러운데 이런 걸 신으면 당연히 그립이 발생을 안 하니까 발이 미끄러지겠죠. 슬립 현상이 발생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터드가 있는 걸 알고 이 스터드가 스피드를 빨리 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육상 선수들이 갖고서 신고 있는 착용하는 그 스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저 우레탄 트랙에서 그거를 신느냐? 나이키 육상 스파이크에 들어가 있는 아 그러니까 나이키의 뭐 슈퍼플라이 육상화나 아디다스 스프린트 스타라든지 이런 육상화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앞쪽에 바늘 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파이크 그걸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본적인 트랙션이에요. 일반 그립이 아니라 그립은 움켜지는 거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트랙션이에요. 트랙션이라는 거는 바닥에 땅이 닿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블레이드 타입으로 나왔을 때 TRX라고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 트랙션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원형 스터드에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에서는 이거 자체가 견인력을 끌어오는데 부분적으로 손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블레이드 타입이 소위 말하는 그라운드에서 견인력은 더 좋다. 그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인조 천연잔디에서. 근데 지금은 단순히 견인력만 본다고 하면 그게 나은데 문제는 축구는 회전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면서. 직선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커브를 뛰면서 뛰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쉔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육상 선수들, 주변에 육상 선수들 있으신 분들, 예전에 육상 스파이크, 아니면 400m, 500m 이상의 중장거리 육상 스파이크부터는 육상 스파이크 앞쪽 부분에만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상 스파이크가 스프린트인 경우에는 뒤꿈치가 닿지는 않고 앞꿈치로만 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쉔크 강센 같은 건 필요 없이 스파이크가 이쪽에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100m, 200m와 100m, 다시 말하면 회전 구간을 뛰어야 되거나 400m 400m 계주 같은 걸 하는 선수들의 스파이크들은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최근 육상 스파이크들은 플라스틱 부분, 다시 말하면 신발의 앞쪽을 형성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길게 이까지로 내려와 있어요. 왜 그러냐? 회전 운동에 있어서 여기가 쉔크가 약하게 되면 회전 운동에서의 유연한 움직임을 신발이 발의 움직임을 지지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 토션이라는 게 개발이 됐던 거예요. 토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라운드 지면에 닿으면서 발목의 뒤틀림.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쿠셔닝이 있는 신발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발목의 안정성, 발목이 느끼는 안정성이 떨어져서 발목 긴장 현상들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토션을 가운데 끼워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쉔크 강성을 확보하는 축구화가 만약에 직선 운동만 있다고 하면 플레이트를 이렇게 중간에 쉔크 강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그래서 판토폴라 같이 옛날 방식을 하는 데는 아웃솔의 바닥의 면적에 층차가 없어요. 그냥 쭉 하나로만 두께가 다 일정하게. 현대 축구화에서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스파인을 높고 두껍게 만들고 하는 시기인 거죠. 지금 이런 것처럼 그라운드 표면이 만약에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플랫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TF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플랫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부드러운 천연 잔디라 이런 데서 뛰게 될 경우에 횡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경우에 발의 움직임이 축구화 자체가 스파이크의 바킹과 동시에 미끄러질 가능성, 관성에 의해서 그것들의 일부의 그립은 그립과 그 다음에 트랙션은 스터드가 지지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도 발이 비틀림 현상이 없이 회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중간 부분에 스파인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킥력을 높이거나 하는 작용이 전혀 아니라 이거예요. 스프린트에서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백에 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토크 트러스라고 부르거나 D그룹으로 부르거나 하는 이유. 미즈노에서도 지금 보면 한쪽은 직선이지만 한쪽은 X자형 이렇게 커브식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 것들.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도 안쪽에 신발 모양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를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횡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냥 단순하게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X자 형태로. 아식스도 X자 형태로 가공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움직임을 좋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 여러분들이 잘 그 축구화라든지 일반 운동화 차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 못하시는 게 일반 운동화들은 앞쪽과 뒤쪽의 높이 차이가 커요. 이게 기본적인 운동화들의 제작 방식에 있어서 발의 피로도 감소, 다시 말하면 아치를 편안하게 지지하는 앞발과 뒷발을 가운데 아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 아치가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가장 피로도가 적은 형태가 아치에 부담을 적게 주는 형태가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하는 거예요. 아식스가 전방 스프린트 상의 이점,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 지금 카메라 약간 내려볼까요? 지금 이렇게 닿았을 때 아식스가 뒤쪽에 이 스터드의 높이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도 보시면 그런데 뭐냐면 일반 운동화 같은 높이 차를 두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 축구화 옛날 방식으로 만든 거는 놓으면 앞과 뒤에 높이 차가 별로 없어요. 스터드 높이 차가 이렇게 놓으면 근데 아식스는 이렇게 되면서 높이 차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 이 높이 차가 왜 중요하냐? 역시 발의 부상이나 피로도 차이가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TF는 어떤 점에서 좋냐? 보시면 앞쪽과 뒤쪽의 높이 차가
어느 정도 형성에 돼 있어서 일반 운동화 같은 느낌을 받아요. 따라서 발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스터드보다는 훨씬 더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그 축구화는 단순하게 어떤 기능성이나 뭐 어퍼 특성, 뭐 스터드가 뭐 어떻고 뭐 그런 것들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신발과 어떤 신발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왜 일반 운동화는 이런 높이차를 만들어서 아치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가 되고 축구화는 지금 AG 같은 경우에 바닥면이 굉장히 평평하고 단단한 데서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딱 놓으면 스터드의 앞뒤 높이 차가 적은데 반면 인조 구장이 아닌 천연한 데서 사용하는 신발들은 이런 식으로 높이를 만들고 부드러운 땅에 대응하고 적응하게 하도록 하는 구조들을 갖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 쉔크가 신발 전체적으로 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강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에이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딱히 그 스파인을 두껍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으면 무조건 에이지를 신으면 축구 그 공이 비거리가 늘어나고 쉔크가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 미즈는 알파 에이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고 MD를 두텁게 스파인을 둔 이유는 뭐냐? 결국 그라운드 차이에 따른 발의 안정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건가 하는 문제지 슈팅을 강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스프린트를 빠르게 하기 위한 요소로 넣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론 알파는 그 디자인 자체가 카르보를 집어넣으면서 부드러운 땅, 다 부드러운 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면 반발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육상 트랙의 타이탄 트랙과 맨 땅에서는 기록 차이가 나요. 미세하게. 왜냐? 맨 땅인 경우에는 이 스파이크가 그대로 박히게 되면 땅에 옛날 1930년대, 40년대 올림픽부 맨 땅에서 했거든요. 천연잔디도 아니고.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박히게 되면 여기에 지면 반발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근데 우레탄 트랙은 그 자체로 단단하고 고무 이 스파이크 침이 그 우레탄 트랙에 박히면서 탄성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연맹에서는 우레탄 트랙에 한해서는 승인이 가능하고 기록상 문제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인조 구장처럼 단단한 구장에서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발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MD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저기 뭐지 TF 그러니까 미드솔이 들어가 있는 TF와 그 다음에 이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아웃솔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스터드 모델들과는 차별화 시켜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부 부분에서는 이 슈팅 력에 손실이 있다. 하지만 결국 인대, 발에 근육, 그 다음에 뼈의 피로도 발목 이어서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그 좌골, 그러니까 이 고관절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터드를 오래 신으면 우리가 90분 경기를 만약에 뛴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단단한 스터드에서 우리가 킥력의 미세한 이점을 본다 하지만 90분 경기를 다 치러낸다고 봤을 때는 발목의 피로도가 발목에 아닌 발, 무릎, 허리 이런 데 가해지는 피로도가 증가하면 초기에 우리가 경기 초반에 스터드 제품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의 미세한 우위의 효과들은 다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인조에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쉔크 강성의 영향을 덜 받는 이런 TF들이 무릎, 발목, 고관절, 허리 이런 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충격을 훨씬 더 TF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TF의 약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면이 약간 불공만 좋지 않다 하더라도 TF를 신고도 완벽하게 사실은 우리가 안정성을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운동장이 약간 좋은 상태에서 스터드를 갖고 딱 신고 발면 지면에 딱 달라붙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높은 안정감을 느끼는데 반면 이런 제품들을 신고 들어가서 특히 미즈노처럼 지면에 닿는 아웃솔 지면에 닿는 면적이 좁은 신발들은 인조잔디에서 불안정성을 느낀다 이거예요. 잔디 상태가 그래서 잔디 인조 잔디의 평가를 하라는 거는
잔디가 터프 그라운드처럼 되어 있으면 어쨌든 이런 거를 싣는데 TF 중에서도 그라운드의 컨택의 면적이 넓고 잘 착지가 되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인조 잔디에서 잔디가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스터드 모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립력이라든지 그라운드 전반의 컨택성이 스터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으면 TF고 그 다음에 TF 상태에서 그라운드의 인조 잔디의 길이가 길어지고 촘촘할수록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서 스터드가 없으면 이 스터드가 없는 이유 때문에 그립력을 상실하니까 그때는 스터드가 달려서 그립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신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TF와 스터드에 있는 모델의 차이에서 쉔크 강성의 문제, 트랙션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비토로 보고 하는데 이것도 카르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카르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발가락 전체 부분이 아니라 고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품도 여기가 휘어져요. 근데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둔 이 제품은 여기만 딱 휘어진다 이거예요. 발가락 있는 부분만. 나머지는 두텁게 되어 있고 안쪽에 쿠셔닝 장치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래서 신발들마다 다 에이지지만 그 에이지조차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는 인조에서 신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일본에서 인조에서 신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나이키 제품들을 보면 이런 나이키 제품들에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축구화를 위한 설계 같지만 실제로는 나이키 육상화에 적용되는 형태예요. 가운데를 비워놓고 사이드 쪽에 하는 게. 무게도 줄이고 그 다음에 트랙션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스파이크만 받아놓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다 없앤 구조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강성을 유지시키면서 신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단단한 인조구장에서 신었을 때는 상당한 피로 누적 그게 문제를 극과된다 이거죠. 그리고 잔디가 없으면 잔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인조 잔디가 너무 짧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립이 없고 원래는 발목의 안정성이 높아져야 되지만 발목의 안정성까지도 높는 장점을 유지할 수 없다. 플레이트가 단단해지면서 이제 그런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쉔크를 하나를 말하더라도 쉔크를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킥력 손실을 정확하게 어떤 전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TFI인 경우에는 킥력 손실이 있어서 공차할 때 비거리가 아니고 슈팅에 힘이 안 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말씀드렸지만 공의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발의 앞쪽에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질 수 있는 부분에 공이 맞는 거 그거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다고 하면 미세한 손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러나 쉔크가 형성되는 부분에는 해당이 되질 않는다. 그 부분은. 물론 그것 때문에 결국엔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가 휘어지진 않도록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TF도 그 부분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TF를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잘 안 굽어진다 이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축구화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그렇죠 제대로 된 적당한 그라운드 아니면 그 어떤 그라운드에 가장 최적화된 그 슈즈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 오늘은 그 쉔크 강성에 대한 쉔크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다음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